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저 학생들 표정이랑 그림이 너무 좋네요. 물론 학생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충 2030이 모인 것 같아요. 그죠? 2030이 2030년을 향해서 진짜 멋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은 코리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의 경쟁력이 뭐냐 했을 때 코리아의 경쟁력은 코리안 그리고 especially young Korean. 거짓말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흥과 기와 정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림자로 마무리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아주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림이 뭐냐 하면은 울림, 들림, 끌림, 떨림, 어울림, 그 다음에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이 같은 친구가 난리치고 있고 케이팝이 뜨고 여기서 코리안 중에서도 그 창의성이 아마 이제 세계적인 우리의 코리아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디자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요즘에 좀 쇼킹한 얘기를 들은 거를 일단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왜 디자인인가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데 갑작스레 이 사람 사진이 왜 나오나 궁금할 거예요. 이 사람을 아는 학생들도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은 그 사치앤사치라고 세계의 탑5 광고회사 중에 하나의 CEO입니다. 최고 경영인.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왜 관이 있죠? 끔찍하게. 한 두 달 전에 제가 찾은 이 인포메이션인데 드릴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서 케빈 로버츠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사치앤사치가 한 말이 있어요. 마케팅은 죽었다. 그런데 저는 마케팅이 죽었다는 걸 한 10년 전 예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많은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제가 할 말은 아니다. 그런데 뭐 마케팅 구루가 했으니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훌륭하다고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밥벌이고 먹거리인데 자기의 분야에서 뭔가 쇠퇴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장 빨리 딴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치웠죠. 마케팅이 죽었다. 또 management is dead. 경영이 죽었다. 죄송합니다. 조성성 교수님. 살아나려고 지금 디자인으로 막 붙잖아요. 그거는 good move. 매니지먼트 is dead. 오늘날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면 상식이 안 통하는 듯한 창의성의 파워가 허락되는 기업 환경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전략이 아니다. 아까 나왔던 그 마케팅 시대의 그 마이클 포로라든지 혁신의 대명사 잭 웰치라든지 다 쓰레기통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꿈을 사고 파는 통화다. 통화, 전화통화가 아니라 돈. currency. 네?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제는 화폐가 됐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그 관리적인 이런 그 뭐랄까 종합하고 분석하는 역할이 과연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Somebody has to create. 누군가는 창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Strategy is dead. 전략은 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전략을 뭐 한 6개월 동안에 글로벌 한 컨설팅 컴퍼니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만한 책을 만들었다고 치죠.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젊은 어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머리에서 체험에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사업 모델이 이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짜고 있는 동안에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전략은 끝났다. 당신의 기업이 전략과 전략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할수록 당신의 사업 기회를 경쟁자한테 뺏길 확률은 높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식의 스트래티지를 짜고 있다든지 경영의 매니지먼트의 기업의 승부를 운영 다 이렇게 맡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is dead란 말이 과연 무슨 얘기인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어디서 혁신적인 뭔가 받는가? 그렇다면 이미 내일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너무 진부할 뿐이다. 즉 뭐냐 하면 마케팅이라는 그 새로운 것을 알리는 그러한 마켓 ING. 마케팅이 한국말로 뭐죠? 교수님? 그냥 마케팅이죠. 그죠? 한국말로 구제하려면 시장 만들기. 시장을 만들겠다. 물건이 나왔다. 근데 그런 순서가 아니라 시장 만들기라는 개념 없이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런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Big idea is dead. Big idea 한 방울 찾는 시대는 끝났다. 스티브 잡스 얘기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30년간, 20몇 년간 그 아이디어가 거라지스부터 이렇게 많이 그야말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 남들이 그거 카피하면 지금 무덤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화난다 이거죠. 그러한 그 어떤 창조적인 사람의 작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파워플레이들이 나왔죠. 그러나 결국 빅 아이디어가 한 방에 나오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뭉쳐서 빅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중심 경영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었을 때 디자인 경영하고 제가 드리는 파워포인트에 디자인 경영하고의 차이는 그 사이에 중심 경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다루는 일이 아니에요. 디자인 경영은. 제가 후회스럽게도 너무 많은 대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지난 10년간 특히 한국에서 CEO들 이런 분들이 디자인을 다루는 쪽으로 자꾸만 가시더라고요. 그림 공부도 하고 막 대상도 하고 그리고 뭐 사진도 하고 그러면서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야 이렇게 가 빨간색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사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는 디자인 경영이란 단어를 오해하신 거다. 더 이해하려면 디자인 중심 경영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또는 더욱 정확한 표현은요. 디자인 사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을 사용했지 경영하지 않았어요. He used the design. 디자인을 사용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role of design이 바뀐 거죠. 디자인이라는 그 role이 꼭 디자이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 마인드는 모든 사람, 경영인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한테 소중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본 테드 강연 중에 비슷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Form follows function 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저도 이제 미국 유학 갔을 때 처음 듣고 뿅 갔었던 단어예요. Form follows function.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죠. 그 말에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Form follows function의 100점짜리 수도꼭지가 저기 있어요. 저거 틀면 물 콸콸 나오죠. 그죠?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저거를 만드는 회사는 끝까지 가면 딱 하나 살아남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 왜냐하면 저건 한 3불에서 4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파셋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다. 디자인 follows design's intention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이 디자인은 그 기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은 그 감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시죠? 소비자가 원하는 게 가격한 각색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150년 전에 바우하우스에서 나왔던 form follows function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돈벌이를 못하는 거죠. 생활이
단조로운 거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why design이라고 아까 나왔을 때 this is why. 이거 없으면 아무리 디자인 경영 이야기하고 해봐야 이야기가 안 돼요. Somebody has to create. 누군가 여기에 목표를 목숨을 걸고 해놔야 돼요. 이런 과정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 18 minutes, 18분짜리라서 내가 이거 길게 못 보여주지. 사실상 이거 틀어놓고 그냥 저 집에 가도 돼요. 밤새도록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이걸 또 스케치하고 있다는 거죠. 밀라노에 있겠죠? 샌프란시스코에 있겠죠? 서울에 있겠죠? 홍대에 있겠죠? 서울대에 있겠죠? Somebody is doing it right now. 그러니까 이 자체가 value인 것이죠. 그러니까 design follows designer's intention. 디자이너의 의지를 따른다. 디자이너가 경영을 알려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지면 경영을 아는 거예요. I'm doing this to make some meaning. 내가 그러니까 그리는 것이 어떤 뜻이 있다. 거기에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야지 밤새도록 돌 것 같아요. 스탑 안 하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디자인 에코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이 더 이상 어떠한 한 부서의 일이 아니다. 디자인 중심 경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디자인 에코시스템을 이해해야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디자인 에코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몫이라 아니다. 모든 사업가들, 모든 분들의 몫이다. 그들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 수많은 점들이 돌아가죠. 여기서 보면은 수없이 많지만 이거 이상의 많은 이런 펑션들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고 우리들이 찾아내는 신상품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 점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과 점을 이어가는 선 속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How big is design? 디자인이 얼마나 큰 거죠? 우리가 디자인 이야기를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하는데 How big is design? 얼마나 큰 거죠? 미술대학교가 할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일입니까? 뭐 한도 없이 큰 것이 디자인이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우리 아들이 그린 쿠폰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마이클이 이게 한 10년 전에 엄마의 생일, 마더스데이구나. 엄마의 마더스데이에 쿠폰을 선물했어요. 겉에 보면은 마더스데이 쿠폰북이에요. 열어보면은 엄마를 위해서 카워싱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자세히 보면은 원카입니다. 원카. 맨 밑에 보면은 만기가 있어요. 되게 재밌겠다 하고 또 넘겨봤죠, 와이프가? 같이 저랑 디시워싱, 설거지 해주기. 그것도 만기가 있어요. 론드리, 빨래 해주기도 언제까지라는 게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15분간 엄마를 등 마사지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언제까지 써라. 딱 10년 전의 스토리인데 거라지 클리닝, 차고 청소해주기 있고 뭐 윈도우 워싱도 있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와이프가 너무 기뻐하고 저는 옆에서 넘겨다 보면서 너무 귀엽고 재밌었죠.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엄마를 사랑하기 그렇게 돼 있고 맨 밑에 보면 만기 없음이에요. Expiration never. 근데 여기서 와이프가 눈물 떨어뜨린 걸 제가 보고 정말 쇼크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창피했어요. 이게 디자인이구나. 이게 최고의 디자인이구나. 난 그동안 뭐 했지?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Design is loving others라는 말을 만들게 했고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하자. 이때부터 인호에서 나오는 히트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의 범위를 어떠한 그 기술이나 경영이나 이렇게 놓고 보다 보면 짜증이 나죠. 디자인의 범위는 더 넓은 것이죠. 어떤 작은 일 하나도 누구를 진짜 감동시키려는 생각, 아까 나왔던 운회적인 사고방식, 창의적인 생각은 사랑이 원천입니다. 교과서가 아니고 사랑이 원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보다 라는 데서 제가 힌트를 얻었고 그거야말로 아마 영원히 저한테는 디자인 모토,
프로세스의 중심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들여다봤죠. 디자인 시장은 70억의 인구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한 명은 우리 마이클이 엄마한테 쿠폰 선물했을 때 저 한 명이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연장시키면은 디자이너들이 생각할 때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Design is loving others라는 말이 소비자, 사용자를 사랑하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이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디자이너한테 나는 디자이너로서 저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이노 디자인의 갈 길이다. 이게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70억이 우리의 대상이다. 여기 나오는 상품 중에 뭐 하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 옆에 있는 상품도 또 좋아할 수 있다. 똑같은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을 정말 만족시키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한 100만, 200만, 제일 많이 팔렸던 게 850만. 저희 디자인 하나로. 삼성의 휴대폰 중에 이런 게 있죠. 이러한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의식해서 디자인하는 데서 이미 떠났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한 커스터머, 중요한 엔드유저 소비자 딱 한 명이다. 그 한 명이 눈물 흘린다면은 감동을 받아서 뒤로 넘어진다면은 그 정도 파워 있는 디자인은 미투, 미투리 계속 주위 사람들이 다 열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상 계속 퍼져나가겠죠. 한 가지 프로젝트만 설명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거. 이거 좀 멀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게 컴팩트예요. 화장품. 여학생들이나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써서 아실지 몰라요. 저게 왜 스페셜하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에서 프로젝트 의뢰를 받아서 가져간 게 저 프로젝트예요. 컴팩트 디자인. 남자니까 잘 모르죠. 근데 늘 그렇듯이 공항에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니까 와이프가 저를 데리러 공항에 나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컴팩트 디자인하게 됐다. 그랬을 때 와이프가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자기는 아직까지 컴팩트가 불편하다. 되게 두 손이 필요하다. 뚜껑을 열고 거울 보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거울을 한 손으로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게 여기서 그림처럼 보이듯이 이 표면이 거울이죠. 그죠? 그리고 한 손으로 열면 쓸 수 있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와이프가 기뻐할 것 같은 그 생각에 스케치 빡 나오고 한 달 만에 목합 다 나오고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만들었어요. 아모레에서 라네즈 브랜드로. 지금까지 두 번째, 세 번째만 답해서는 500만 개 팔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 모티베이션 동기는 이 한 사람한테 난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랬고 그런 것들이 이런 모든 상품에 디자인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하라. 라는 그런 그 깨달음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클 킴, MYK입니다. 힙합 가수인데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그랬던 쿠폰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